성경봉독은 본미 담당 중지자신 신한교육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성경봉독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그거 그 안에 부리스겔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검면하니라. 아멘. 아멘. 이삼주의 선교와 단민족 절대망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상 목사님, 한대웅 목사님께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서록의 부목사님으로 심화하고 계시고 담당 사역으로는 대교구 사역으로 동부 권역을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또 또한 본부 사역으로 단민족 소상임 위원회 실무 담당을 맡고 계십니다. 과거 10년간 중국 광동성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중국 전역에 선교사 추방 시기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현재까지 국내 사역 중에 계십니다. 선교사님가 이제 나오실 때 목사님께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신 예배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상시에 이 한화 교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 아름다운 교회다. 응. 세계 보고 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뭐 당연히 뭐 외적으로도 <laughs> 아름답고 이쁜 교회이지만, 어, 저는 이제 95년도부터 다락방 전도운동에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 그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박지원 목사님께 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한 사람의 신학생, 또 전도자의 그런 시험표가 있었고요. 어 그런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의 이 흐름 속에 이 시간표 속에 아주 귀중한 역할을 또 담당하셨던 이 교회 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신봉준 목사님께서 어, 또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또 중요한 또 시간표에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교회다. 우리 인생에 정말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교회 편에 또 복음 편에 전도자 편에 있다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축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하나교회 모든 중직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싶었는데 이런 귀한 자리가 생겨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사실은 중국에서 선교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딱 10년간 이렇게 선교를 하고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될 때는 들어갈 때는 사실은 교회도 없었고요. 들어간 지역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노회를 세워주셨고, 또 총회를 세워주셨고, 또 이렇게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10년 만에 이렇게 추방이 됐지만,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과 성교 운동을 너무 행복한, 그런 성교의 여정 속에 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2015년이었는데, 2015년 9월 말일, 제가 나와서 유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10월 첫 주에 일본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유목사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 또 중국에 있는 중국인 사명자들 전세계 중화권 사명자들을 불러서 좀 훈련시키고 어, 이제 좀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그 전환점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응답을 주셔서 그때부터 어, 전국에 있는 그 중국인들 밀집해 있는 다민족 현장, 중화권 현장과 다민족 현장을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 깜짝 놀란 거는 한국에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와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본부 집중훈련을 또 섬기게 되면서 전 세계 미국, 또 유럽, 동남아시아, 뭐 일본 어, 이런 여러 나라의 또, 중국인들이, 어, 너무 많이, 약 1억 명 정도가, 이렇게, <laughs>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어, 이걸 보게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전도 운동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본부 다민족, 이 일을 신부로 막게 되었는데요. 아마 저보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다민족 사회가잘 하고 계시는데 부족한 제가 또 이렇게 성경원 신제배 오게 되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지 좀 많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오는 도착한 시간 전까지도 계속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의 기계 뭘까?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제 마음에 자신이 아니라 확신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대구 하나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절대 망대를 세우시겠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준비한 PPT를, 가, ppt를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을 237 성교와 다민족 절대망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어, 2015년도 5월 25일부터 우리 아마 다민족 수련회가 국내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적. 성경의 최고의 기적은 아마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의 다민족을 살릴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15개 나라의 문이 열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 15개 나라 다민족을 살릴 사람이 모였다는 거죠. 바로 이 자리가 최고의 기적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 2016년 9월 17일 날, 어, 또 우리 다민족 수련회 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민족 곧세계보고마 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최고의 미션이 뭐였냐? 우리의 실력과 인격과 어떤 수준과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모든 민족 열방과 만국을 살릴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 너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불신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4대만에 애굽 보고마, 이삼실 보고마 하는 그걸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불신앙의 사람이었고, 75년 동안 우상을 만드는 집안 가문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들이 거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갈대와 우루를 떠나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은 선택이고 결단인데, 그걸 할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제가 정확하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처음, 그때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그때 주신 메시지가,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가문에 한 사람도 교회, 교회조차 다니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갔는데, 어, 당연히 친척, 또뭐 부모님들부터 다 반대하시고, 이해를 못 하셨죠.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이 창, 이 창세 12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가문이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저로 인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음을 듣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년 이후에 저는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게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다음. 어, 2019년도에 아마 주신 말씀인데요. PCK 시대, 다민족 시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는 어, 다민족 국가입니다. OECD 기준 전체 인구 대비 5%가 되면 이미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넘어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시대를 맞이했고 또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 보고 하실 거기 때문에 전 세계 다민족인 외국인들을 나라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선교도 있지만 와 있는 다민족 선교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 3, 7 다민족 언약을 잡은 사람이 뭐냐 가장 큰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림, 사진을 잠깐 보겠는데요. 자, 이,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인구 어, 소멸 다시 말하면 저출산 국가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지금 전국에 예, 다민족 사역을 심부름하면서 확인해본 결과 한 52곳 정도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지역은 이미 학교가 많은 부분이 폐교되고 있고요. 어린이집도 많이 없어집니다.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요양원으로 바뀐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인데요. 그런데, 다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 지금 특히 대학 뭐 초등학교부터 지금 뭐 아이들이 줄어서 폐교 위기 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대학교도 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궁여지책으로 어뭐 지금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생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올해 1월 달에 정부 시책이 예,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에, 30만 명을 유치하겠다. 이겁니다. 네, 다음. 2027년까지, 이건 지금 그 교육부 지금 발표입니다.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한다. 그래서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한다. 이런 정책을 지금 피고 있고요. 유학생들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게 어색하거나 외국인이 지나간다 이렇게 보면서 신기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대는 시간표는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역대 225만 명 정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그 전에 한번 우리 동영상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또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국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저출산 시대에 대안으로 지금 외국인들을 또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 시책으로 발표를 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성교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서론에 15개의 나라 선교의 문을 여시기 전에, 15개의 나라 선교의 문을 여시기 전에, 1 5개 나라의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준비하셨어요. 왜 지금 237 오천 종족이라는 언약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난 30년간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준비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준비하신 겁니다. 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현실 문제도 있고, 아니, 어떻게 75세, 80세, 90세, 95세 된 내가 나를 통해 후손이 생길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과 전 세계에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 여러분을 또이 교회를 부르셨다. 그리고 분명히 다민족은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각 나라, 각 족속에서 온그 사람들은 세계 보마합니다그 사람이 세계 보검하의 문입니다. 그래서 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한국에 온그 외국인, 아, 또 앞으로 올그 외국인들 속에 창세전에 준비한 제재가 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서론의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본론 한번 보겠습니다. 237선교 그리고 다민족 절대망대. 그첫 번째 우리가 237선교의 사명과 축복이 뭐냐 했을 때요. 전 세계를 이 흑암이 지금 돕고 있다. 왜 나는 237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왜 237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당장 나는 내 문제 때문에 어, 기도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말씀 언약 붙잡고 문부림 치는데 237 오천 정적이 웬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나하고는 멀리 있다 그런데 어,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 어... 이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사단이 주는 영적인 전염병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이미 시대마다 이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이 허감으로 뒤덮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6장에는 이미 내피림 시대입니다. 노하는, 노아는 여와께 은혜를 입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 99.9%는, 그죠? 거의 복은 모르고, 그죠? 세상에 다 빠져있습니다. 육체. 육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뭐잘 살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대학 가고, 애들 잘 키우고, 잘 살면 되지. 무슨 방주운동,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재앙이 오면요, 신자는 안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고가 나면 교회 다닌 사람은 그 사고와 무관합니까? 세월호 때 그랬습니까? 분명히 그 속에 랩너트도 있고 신자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복음을 모르면 이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모르는데 어떻게 사단의 열두 가지 전략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일곱 번이나 재앙에 빠졌냐 하면 복음 줬는데 복음 모르기 때문에 또 복음 모르니까 전도 선교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재앙입니다. 선교냐, 재앙이냐, 언제든지 그 선택과 갈림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증거가 그런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다민족 선교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세계복음을 하셨다. 자, 우리 구약에 보면요. 11기상 1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전 세계 의 사람들이 성전에 옵니다. 이건요 정말 최고의 기회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 놓고 지어 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줄을 선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정확한 언약과 이 복음을 오는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면 세계 보고만 됐겠죠. 그런데 11개상 11장 보면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1,000명의 그 후궁들을 만나면서 그 나라의 우상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네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너의 나라를 빼앗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아수로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버리죠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 재앙이 언제 오느냐, 여러분. 반드시 우상숭배하면 재앙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요. 왜 우상숭배하냐?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16절, 17절부터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내는 사람이 없으니 전하는 사람이 없고,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듣는 사람이 없고, 들을 수 없으니 부를 수 없고, 부를 수 없으니 구원받지 못해요. 보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복음전할 때가 많은데, 추수한 일꾼이 너무 적어요. 일꾼이 없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복음전할 수 있는 일꾼을 빨리 키워서 복음 필요한 황금어장과 전 세계에 증거할 수 있도록 파송해야 되는데, 사단은 언제든지 이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 랩트 일곱 명을 한번 볼까요? 자, 요셉. 여러분, 요셉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요셉이 17세 때 하나님의 언약을 꿈으로 꿨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꿈입니까? 세계보고만의 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꿈을 말했더니 요셉 형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고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왜냐, 요셉 형들의 관심은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자리, 의식주,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예, 들리질 않아요. 이미 그렇게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요셉 입장에서, 그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은 해외 근로자예요. 예, 저 히브리 사람이 유대인이 지금 애굽이란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자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노예들이, 외국인 노예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히브리 사람, 예, 이... 요셉이 누워있느냐 2, 3, 7 성교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절대 제자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 중에 요셉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이 다민족 선교이 복음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세요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영적 재앙을 퍼뜨리는 애굽에 모든 흑암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모세, 모세는 태어날 때, 남자 아이로 태어나는 모든 유아들은 전부 살해하라고 이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죠. 입양이죠, 입양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외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천문학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합니다. 어, 다시 말하면요, 물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유학을 간건 아니지만 외국에서 공부한 유학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국가에서 장학금 주고 국가에서 밀어주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어, 금융교통 일을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대학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어느 대학에 이제 전교수로 가게 되셨어요. 근데 가보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제게 카톡을 보냈는데, 백, 학생들, 당신 수업을 받는 학생들 100%가 다 외국인들이라는 거예요. 뭐, 네팔, 베트남, 뭐, 각나라에서온 외국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지금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을 할수 있도록 이제 정부적으로 시청 주니, 시책을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학부는 2 5 시간 대학원은 3 0 시간 주중에 취업을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 듣고 나머지는 일하고 이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국인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유학생들이 태국에서 어떤 청년이 이제 바이오 계통이 아주 엘리트인데 우리나라하고 연, 우리나라 기업하고 연결이 돼서 왔는데. 와서 그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이 된 겁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그게 그 기간이 딱한달 정도 된 거예요. 한달 태국에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돌아가야 되는 그한 달이라는 시간에 정확하게 한에 맞춰서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 태국 청년이 기도를 한 겁니다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복음을 들었으니까 기도를 하라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비자가 6개월이 연장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어려운 게 뭐냐 이렇게 봤을 때딱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취업과 언어와 기후 그런데 얘기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인도받는 거 보면요 야참 하나님이 저 태국, 여러분 태국 가보셨죠? 태국이 완전히 흑암입니다, 진짜.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기적같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훈련을 받을까? 모세 한 사람이 애굽에 갔는데 그한 사람 때문에요, 애굽의 400년 노예생활한 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됐고 가나안 땅 정복할 엄청난 영적인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갔죠. 다니엘이 다른 그포로를 끌려온 사람하고 틀립니다.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향해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준 메시지를 다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그런데 그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이게 뭐냐 지금.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음과 성교를 아는 다민족 성교를 알게 만드신 후에 이 복음동을 하십니다. 특히 우리 바울을 보세요. 바울. 바울이 완전히 다민족 성교를 위해서 입이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 준비하니까 전 세계 문을 다엽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237선교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 3체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죠. 분명히 다민족인데, 다른 사람, 다른 인족인데, 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 10년을 선교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 정확하게 30년 전에 청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새신자죠. 그때, 저희 교회에서, 그때는 다락방 하는 교회는 아니고요.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뭐, 부흥 집회 이런 걸 했어요. 하여튼. 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재밌게 막그 방언을 이렇게 받았을 때예요 예. 저 그게 뭐 방언인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좀 신기한 거예요. 자기는 몇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방언 못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 부흥 강사분이 앞에서 방언할수 있는 사람 한번 일어나봐. 이러더라고요. 그럼 뒤에 있는 그 청년이 저를 자꾸 뒤에서 찔리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걸 본 거예요, 강사가. 부흥의 강사가. 일어나라는 겁니다. 방언으로 한번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갈리박갈리뭐할 테니 개쩌고 했어요. <laughs> 당장, 아프리카로 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아, 나는 아프리카,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이제, 선교 단시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너무 우스, 우스운 일인데요. 그때 너무 순수해 가지고, 근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때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막으시고 현장에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스톱 시켜 놓고 복음알게 만드신 거예요. 그때 제가 뭘 하게 됐냐? 전 세계 흑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근본적이고... 모든 인류가 같은 문제가 그 같은 문제가 뭐냐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에덴동산 사건이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부끄럽지만 은 에덴동산 선악과 무슨 전설 설화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 중국 가기 전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가 이제 그 교회에서 처음에 그 교회에서 나오게 돼서 이 다락방 교회로 옮기게 됐는데요. 어, 10년 동안 거기서 제가 전도사, 지금 뭐 준모, 목사 안수, 교육자로 저는 여러 군데 다니지 않고 이렇게 한 군데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제 성교사로 파종이 됐는데 중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어, 제가 한국에서 아게 됐던 그 인간, 인생의 문제와 내 개인의 문제와 가정과 가문의 문제, 저희 집안의 문제는 세 가지예요. 제 가문의 영점문, 제 첫째 가난, 둘째 질병, 셋째 이혼, 세 가지입니다. 그 어릴 때는 이게 도대체 뭐지? 계속 질문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제가 철학책을 많이 읽게 되는 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신부가 돼야 되겠다, 종교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들었다는 말은 내가 가진 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사단 문제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 그리스도, 이 말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신 만왕의 왕.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참 제사장.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길참 선지자. 그래서 합친 이 직분이 그리스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됐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저주 재앙 지옥 권세는 끝. 이 구원의 비밀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이제 중국에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문제도 알고 답도 알고 있는 저를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어, 갔는데요, 정말 저랑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현장에. 내게 네 있는 건 내게 네 주노니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통과 문화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미신, 잡신, 종교 다 다르지만 뿌리는 뭐냐?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재앙이 옵니다.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불치병이 오고, 가정의 우한질고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그리스도, 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쉽고 가벼운, 가벼운 이 멍해인 이 복음을 한 번만 정확하게 들어도,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을 하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던 그 황폐한 현장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 통해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축복이 임더라고요 여러분 이선교는 뭐냐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복음을 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대열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고, 이 선교의 사명을 여러분 저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그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킨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시작된 초대교회, 마가다라빵 교회. 이게 지금 이전에 없고, 앞으로도 없는 전무후무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교회, 초대교회,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가지를 놓쳤어요. 그게 뭐냐? 세계화되는 걸 놓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에 보면 그 사도들과 교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아,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래. 복음으로 충격을 받고 복음의 해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그러나 마치 마가다락방 교회와 같이 그 엄청난 전도의 말씀 운동을 통해 일어났던 많은 다락방 운동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2, 3, 7, 5천 종족 세 가지들 여기에 대한 감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이 절대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감이 없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지만 표현을 못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충격받은 충격이라 보, 보다는 좀 대학 현장에 들어가는 대학생들이 우리 랩넌트들이 유학생들하고 안 치네요. 뭐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는 안그럴 겁니다.만은. 그 친구만 그랬는데, 대학생들이 대학에 온 분명히 랩넌트인데, 대학에 온 외국인 유학생들 관심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좀 뭡니까? 이렇게 좀안 예. 친해 하여튼, 그왜 그런 거 봤더니 예. 이게 지금 감이 없는 거예요. 세계 보고 마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예.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 26절을 보면 은 안디옥교회 그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세운 중직자 중심의 그 교회 안디옥교회 이 교회가 2, 3, 7화 된 거예요. 물론 외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생각과 마음과 모든 부분의 그릇이 2, 3, 7을 향해서 열려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와 여러분이 대구에서 237화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는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보음전할 교회가 맞고 세계 선교할 교회가 맞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237 선교를 할 거냐.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신 주님이 답을 다 주셨습니다. 세계 선교의 방법, 성경적 전도 방법, 성경적 선교 방법 다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랬는데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는데 남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바울이 있죠. 바울은 본인이 얘기한 대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고 베냐민 집하고 뭐 율법으로 흠이 없고 뼛속까지 유대인이죠.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과 전도와 전혀 상관없는 유대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너희는입니다. 이 남은 자를 너희는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중에, 유학생 중에, 뭐, 이민자 중에, 어떤 사람이든, 뭐, 난민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느냐? 남은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작정된 자를 너희는 이렇게 요원화 시켜야 돼요. 그걸 할수 있는 내용과 이 방법이 있어야 돼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시작을 해서 세 가지들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전략과 메시지와 방법을 다 하락해 주시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루기라고 했죠 룻기 룻기 저는 그루기서를 보면서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어, 그 배경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라는 베들렘 언약 가진 사람이죠 베들렘에서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한 가정이 전부 이민을 가요 어디로 가냐? 모합으로 갑니다 모합당은요 아시죠? 배경을 아시죠? 그 아브라미 조카 롯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 나온 모합족석이잖아요 완전히 이방인 부신자 모합으로 이민을 갔어요 성교를 하려고 간거 아니에요 그냥 살려고 이민 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갔는데 가서 잘산게 아니고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과분만 남았어요. 그 나오미가 탄식을 해요. 나는 정말이 쓴쓴물 같은 그런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뭐냐? 그 모압 땅에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가 있습니까? 룻 가라. 이제 너희들 가라. 며느리 이 가. 이제 내일 살게 가라. 난 가겠다. 다 갔는데, 루스는 안 가요. 안 가면서 뭐라고 하냐.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장사하는 곳에 나도 장사하고, 뭐이 정도 되면은요. 생을 건 거예요. 그래 따라옵니다. 그 루시. 따라와가지고, 그죠? 두 여자가 시어머니를, 이 루시, 봉양을 해요. 그 어때 뭐할 일이 있습니까? 가 가지고 밭에 가 가지고 이삭 주워 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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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뭐냐이 루시 가서 이삭을 줍던 땅이 보아스라는 사람 땅이에요.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옵니다. 가난 땅 들어갈 때 정탐꾼이 있었는데 두 명.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요. 에 살몬 아시죠? 정탐꾼이 들어가서 라합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그 라합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 라합을 찾았던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 그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찾아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래 낳은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하고 지금 이 루타하고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사람이 오벳이에요. 오벳의 아들이 이세예요.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걸 보고 남은 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싹다 다 배임을 받은 것 같은데 가문이 쫄딱 망한 것 같고 우상숭배로 다 처참하게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선교를 하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남은 자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십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모아서 하나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2, 3, 7, 5천 종족 성교가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압에 가서 룻을 만날지, 여리고에 지생 랍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올지, 이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 자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세요.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그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 부부다 이렇게 말하죠. 브리스길라 부부는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부인이 로마, 남편이 유대인. 그럼 로마, 로마에 가서 살다가 둘이 만난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뭐야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6월절에 참여하고 오순절날 참여했다가 마가다락방 그 자리에 있었어요. 놀랍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다락방 전도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야말로 전 세계 이삼7 나라 살릴 사람들을 모으신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얻어 걸렸다. 이 기적이시라니까요. 네.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마다 쓰임 받는 이 교회.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이제 흩어졌어요. 왜냐, 로마에서 추방이 됐어요. 다 글라우디아 황제때 로마인들을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바람에 추방이 돼가지고 흩어진 겁니다. 어떻게 어디로 갔느냐,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은 또 아덴에서 완전히 챙피당하고 전도 실패하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 이게 나쁜 일이 겹쳤잖아요. 바울도 나쁜 일이고. 브리스킬 라굴라도 나쁜 일이고, 나쁜 일처럼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복음 가진 자,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나쁜 일이 없어요. 전부 축복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만났는데, 고린도 지역에서요, 엄청난 2, 3, 7 선교에 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어,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1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떠난 그날 이후. 2절에 보면,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나온 그날 이후. 그리고 18장 3절에, 만났는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저는 이 함께 살며, 우리 지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2, 3, 7선 성교의 방법 중에. 다음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한국에 나왔는데, 마침 본부 그 집중훈련 캠프 속에 제가 어 이렇게 영등포라는 지역에 그 대림동인데, 중국인들이 거의 80%가 중국인인 겁니다. 그 대림동 지역은 거기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장소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내면서 쓰라고 내놨는데, 3년 동안 운영이 안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저를 이 영등포... 알루티시 어, 담당자로 이제 파송이 임명이 임명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막 추방돼서 와서 그랬는데요. 어, 여기서 제가 무슨 일을 했냐 하니까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 운동을 어, 이제 제가 어, 기도하면서요. 처음에 한게 뭐냐 남은자를 찾은 겁니다. 남은자. 그건 어떻게 찾냐 기도하면 찾아요. 기도하면 만나집니다. 복음 가진자가 꼭 복음 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삼 집중,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중국, 중국에서 한국에 온 남은 자들이 있어요. 놀랍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복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뭐 조선족, 교포라고 말하죠.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순수하게 복음을 듣느냐는요. 매일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가사 도우미, 뭐, 그, 노가다, 뭐, 청소, 뭐, 식당, 뭐,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일당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를 일을 안 나가면, 일당을 못 받으니까 굉장히 타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주일날 일을 안 가고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니까, 목사님, 저는, 평일날 내 일을 안 하고, 일당 안 받고, 포기하고,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할게요. 이런 분들이 몇분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쭉 한번 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림동, 수원, 안산, 뭐 여러 군데, 거점을 한 여덟 군데를 찾아서 제가 보니까 이 망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교회 와서 보니까 이 일을 할수 있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은 게 뭐냐. 하나님이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특히 이 중국인 다민족 복음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제자들. 자꾸 만나지더라고요. 그분들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현장에 망대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까 브리스킬라 아굴라 같은 것처럼. 예, 그 다음에. 자, 거기서, 어, 여덟 군데 처음에 여덟 군데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좀 지나니까요. 한 30군데로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30군데 정도 중국인들 말씀 운동이 일어났는데 30군데 정도 일어나니까 교회에 이 30명 모이던 중국인들이 한 7, 80명이 모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그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니까요. 여기서 전도학교 완전 중국인 전도학교. 그리고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만 모아놓고 합숙훈련, 본부 합숙훈련, 그리고 어, 팀 합숙훈련, 70인 합숙훈련. 그때 이제 조석재 장로님께서 계셨었는데, 그분이 우리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 합숙훈련이 지금 시작됐다면서요? 그 유해성 영감을 받은 거죠. 여기에 얼마 안 됩니다. 평수는 작은 공간이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수희 사님이 아무 조건 없이 매일 매년 임대료를 내면서 비어있던 저 현장에 남은 자들요 모여서 훈련 받고 합숙 훈련 받고 전도 훈련 전도 학교 하고 나중에는 이제 집중 신학원 하고 이러면서 다섯 가지 훈련 다섯 가지 시스템 다섯 가지 기초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제교회 그리고 전도 합숙 훈련 해마술 훈련, 70인 훈련, 전도학교, 집중신학원, 나중에 이제 RTS. 1회에 이제 한 1, 2년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누가 나왔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나그네, 너희는 이런 요원들. 가서 말씀 운동을 펴니까 이런 제자들이 나온 게된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요건 지금 뭐냐면, 어, 중국인들, 중학권,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중학권, 어, 유학생들을, 이제 저희 집에, 제가 오라 한게 아니고, 본인들이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대학원 진학 안 하겠습니다. 훈련 받고 싶습니다. 대학원 합격했는데 포기하고 훈련 받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오고, 대학에서, 뭐,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오고 해서, 저게 지금 저희 집인데요. 제가 직접 낳은 자녀가 4명입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유학생들 많게는 한 9명. 그럼 우리 집에 몇 명이 자느냐? 15명. 우리 애들은 다 거실에서 막 뒹굴고 자고. 공기는 안 좋지만, 방안 공기는 안 좋지만, 그러나 너무나 은혜롭게. 그렇게 지금도 6년째, 저기 주황색 입고 이렇게 턱 깨고 있는 애 있죠. 예, 저는 제가 외국어 대학교에 가가지고 직접 복음을 전한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있습니다 6년째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어, 이 친구 아마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을 아까 우리 신몽주 목사님께서도 어, 우리 랩너트 해외 첫 번째, 해외 첫 번째 망대 말레이시아, 이 친구가 이제 스티안이라는 친구인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중국 선교를 할 때, 그 성교총국에서 저 말레이시아에 중화권 화교들이 있는데 중국어를 할줄 아는데 국적은 말레이시아고. 근데 좀 당신이 가서 캠프를 좀 진행해달라. 그래서 제가 어몇 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8년 아니죠. 한10몇년 전에, 10, 10년 전에 간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성교할 때 제가 말레이시아 갔다, 싱가포르 갔다,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그때 만났어요. 그때 아주 그 청소년 렘넌트였는데 제가 벌써 저 친구가 그때 한국어로 한국어로 통역을 하고 판설을 하더라고요 한국어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한국어를 잘하냐 했더니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배웠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계세요 말레이시아에 목회자가 없어요. 그냥 장로님이 20년 동안 목회자 없이 이렇게 랩너트를 키우고 교회를 하세요. 그런데 흐름이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흐름을 달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WRC 주제곡 나왔다. 그러면요. 저기는 벌써 그 번역해가지고 부르고 있어. 자기들 번역해가지고. 그리고 메시지 그대로 줄 메시지 한주 뒤에 하고. 예, 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 삼첼나라 오천종을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 다 준비하셨구나. 근데 저 친구가 싱가포르에 이제 장학금을 받고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 나와서 성경적 전도훈련 좀 보고 싶고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와라. 그래서 저희 집에 한 2년 있었어요. 2년인가 3년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현장을 데리고 다니고 같이 함께, 아까 사도행전 18장 3절에 함께 살며. 그렇죠? 함께 살며. 왜냐, 같은 문제고 또 영적 문제지만은 그 나라에 있는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게 시간이 걸린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남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만나고 그 만난 남은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원화 시켜야 돼요. 요원화 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함께 살며. 같이 산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죠? 24, 24.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정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서 어, 저런 친구들이 전부 불신자였다가 이 복음을 들은 한국에서 복음을 들은 친구들인데 나중에는 이 자기들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뮤지컬 뮤지컬 곡도 쓰고 또 시나리오도 자기들이 쓰고 연출도 하고 연습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다민족 중학교 첫 번째 창작 뮤지컬 더 플레이스라는 대학로에서 공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다음.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laughs> 어, 뭐, 여러 가지 현장의 이야기들과 사역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2375천 종족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작년 9월 30일에 우리 다민의 선교대회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2375천 종족의 절대망대를 세우라. 순례자의 절대망대, 치유의 절대망대, 임제가 아니고 인제입니다. 인재의 절대망대 그랬는데, 자, 순례자의 절대망대, 바울이 이걸 잘한 겁니다. 바울이 최, 최고의 사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 순례자의 절대망대, 사도행전 13장, 아시아 16장, 마게도니아 19장, 에베소 가는 데마다 이런 망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런 대회를 할 때마다 우리 유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단민족 황금어장 캠프팀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제가 저희 단민족 소상임위원회 안에 캠프팀을, 황금어장 캠프팀을 만들어서 코로나 오기 전까지 계속 전국을 순회하면서 캠프를 했었습니다. 전국에.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시간표 속에 절대망대를 세는 시간표인데 그 키가 뭐냐면은 어디든지 준비되어 있는 전도의 문, 성교의 문인 남은 자를 찾아야 돼요. 어한 가지만 좀더 시간이 없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교회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느닷없이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더라고요. 태국을. 태국에 무슨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태국이 마음에 품어졌대. 그래서 혼자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며느리가 태국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겠죠. 두 분이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이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늘 모여서 태국 후원회를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다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오셔서 한번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네, 좋습니다. 그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요. 태국의 어떤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인터넷으로 그 SN으로 이제 사약을 하다가 거기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태국 사람이 그 태국인이 너무 심각한 영적 문제로 방황 마치 그 석가모니처럼 막 출가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답을 찾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우연히 보고 구원의 길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인터넷상 비대면으로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다름방으로 양육을 했대요 근데 이친이 친구가 아예 한국으로 와 버렸어요 훈련 받겠다고 태국에서. 짐 싸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지금 2년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태국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라오스 사람, 몽조, 자꾸 연결이 돼. 자,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인도네시아든, 뭐, 어느 나라든 간에 그 나라를 살릴 한 명의 절대제자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루처럼. 근데 그 사람이 누구와 만나지느냐, 어떤 교회와 만나지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라는 다민족 살릴 교역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6절 7절에 보면, 초대교회 2, 3, 7 중직자를 세우고 기름을 부어놨더만, 바로... 이디오피아의 성교의 문을 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2, 3, 7 중직자를 세우면 하나님이 2, 3, 7의 성교의 문을 여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나니아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바울을 붙이십니다 빌립 집사가 세워지니까 사마리아의 문을 여십니다 아프리카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치유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뭐 병, 손, 손, 손 놓고 뭐 기도 이런 거 아닙니다. 근본을 치유하고, 우상을 치유하고, 그 나라의 모든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치유의 절대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해외 사명자 집중 훈련을 해라 그랬습니다. 집중이라는 데 키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은 두란노에서 따로 제자를 모아가지고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는데 앱에서 전체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복음 듣고 우상숭배한 사람들 전부 다 회개하고요, 우상 버리고 주께 돌아온 역사일 않았습니다. 예. 자세 번째 인재의 절대망대입니다. 237 학교, 치유 학교, 서밋 학교 세워라. 예.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결국은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안디옥 교회와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교회 안에 이런 5인 1조, 다시 말하면 237 성교 망대가 딱 세워지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237살린 로마서 1장 일꾼들 다 붙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아, 아까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 제가 좀 들어보니까 어, 10개 권역으로 전세기 237 나라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성경팀을 만들고 기도를 시작하시는데요. 너무 잘 인도를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하나교회를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시키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하시고 이제 237 성교를 시작하실시간표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정말 237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중직자를 세우고 237 망대를 세우고 각 나라 권역별로 기도를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복음 복음 운동할 그 나라 살릴 제자를 보내시겠습니까? 예 아멘. 237 제자가 몰려온다. 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에237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는역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가 동원됩니다. 예. 하나님 지금도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갈급한 자를 복음 들을 사람과 만나게 하시고, 그 그렇죠? 어, 제가 엊그제, 어든군대 신방을 갔더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본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청년 때, 청년 때, 사살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대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혼자 교회를 가셨대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굉장히 영적 문제 좀 심각한 집안입니다. 유목사님께서 언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셨죠? 금요철영기도때 어떤 은행에 근무하던 이 아가씨가 자기 너무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도 교회 가면 됩니까? 따라오라! 이래가지고 용기내가지고, 교회 따라가가지고, 또 교회 다니고, 신자가 되고, 그 간증을 듣고 이 목사님이, 야,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현장에 많은데, 내가 뭐 했나? 이 생각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면은 지금 현장에, 특히 다민족 중에, 복음 들어야 될 갈급한 사명자가 너무 많다. 저는 뭐 어,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여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를 만나가지고요. 결혼을 했는데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알고 보니까 바람을 피고 외도를 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인생에 해답이 없어서 교회를 나갔는데 복음이 없어. 그런데 그 지역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성도들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다섯 여섯 명이 모여가 우리 이러지 말고 이 동네에 다락방 시스템이 없으니 지역 복음 을 위해서 같이 모여 서 기도하자 날정하고 시간 정하고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딱한주 만에 아까 그 베트남 여자가 연결이 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갈, 갈급한 사람이냐니까 그때 그 다락방에서 복음 듣고요 복음 듣고 그 복음 듣고 그때 그 복음 편지 본인이 다 번역해가지고 자기 이 베트남 커뮤니티에 그냥 올립니다. 계속 제가 통해 올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베트남 예배부가 생겼다니까요. 그한 사람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지금. 어디 전 세계에 본래 갈 데가 없습니다, 외부인들 지금요, 저 대림 같은 데는요,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직장, 취업, 뭐, 여러가지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도와주니까 많은 중국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는 이단 그 뭡니까? 그 타운이 형성되어 있어요. 어느 그 이단 단체가 뭐냐? 거기는 전부 중국인들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갈급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성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내용을 가지고 방법도 알고 이제 그릇 준비하고요. 기도하면서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이 전 세계의 안테나를 활용하셔가지고, 이사의 60장에 열방에서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몰려오고, 이삼실 제자들이 몰려오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이 하나 교회와 모든 부르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하신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이 삼실 나라 선교 망대를 세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전세계의 삼실 제자들이 몰려오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정말로 이삼칠 성교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귀한 말씀을 증가하신 귀한 우리 목사님과 가정과 사역들 위해와 섬기는 교회 위에 또 함께 말씀 앞에 선 우리 하나 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